자, 이번 요리는 요리왕 비룡의 첫 번째 요리입니다. 먼저 계란 3개에 소금 후추를 뿌리고 찬밥을 잘 섞어주세요. 어느 정도 섞이면 참기름을 약간 넣어주세요. 만약 더 노란색을 원하신다면 강한 가루를 추가하시면 되는데, 이때 강한 가루가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계란 흰자도 약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. 이제 둥근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밥을 잘 볶아주시면 됩니다. 중불에서 강불로 하시면 되는데요. 만약 계란 흰자를 같이 섞었을 경우엔 약불로 시작하여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듯 요리하시면 됩니다. 보통 볶음밥을 만드실 땐 센 불로 시작을 하시는데, 이 요리의 경우에는 계란물에 형태가 남지 않는 요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약불로 시작해서 최대한 형태를 남기지 않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접시에 이렇게 이쁘게 담아주시면 됩니다. 정말 빨리 끝났죠? 여기서 저는 남은 흰자로 케이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먼저 머랭을 친 뒤에 설탕, 소금, 밀가루를 넣고 오븐에다 구워주시면 됩니다. 저는 여기서 옵션으로 바닐라 향과 베이킹 파우더를 약간 넣었는데, 없으면 그냥 하셔도 돼요. 이제 오븐 용틀에 기름을 두르고 150도 예열한 오븐에 20분간 넣어주세요. 잘 구워진 빵을 틀에서 꺼내 생크림을 발라주시면 됩니다.